이 주자가 이 가설해 놓고 있는 울타리 속에는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느냐면은 이치와 기우는 이기 불상리 불상잡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상리 불상잡. 무슨 얘기냐? 이치와 기우는 서로 나뉠 수 없고 서로 섞일 수 없다. 그죠? 이치와 기우는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다. 그런 얘기를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예? 부부, 예? 부부 사이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같은 얘기인가요? 응? 그것과 같은 그 얘기입니다. 이치와 기질은 둘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다. 섞일 수도 없고 나뉠 수도 없다. 이치와 기질이 나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이 세계를 구성하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다 이거죠. 물질을 지배하는 이치가 물질 사회에서 기능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이치를 폐지하고 세계가 어떻게 설계될 것이며 만들어질 것이며 어떻게 전개될 거냐? 이치가 없이는 세계 설명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질은 기운은 분명히 있는 거고 이게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질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니까 이건 분명히 있는 거고 이거는 정체불명인데 우리의 사랑처럼 사랑도 그놈이 크게 확인하려면 정체가 좀 모호해지잖아요. 어디 도망갔나 없죠.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터잡고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내가 지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뒤다보려고 하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이게 사랑인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 방법은 뭐예요? 믿는 것밖에 없죠. 네? 의심하는 순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게 실제 어디 가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어요. 없는데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원리로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치는 이 속에 분명히 있기는 한데 서로 섞일 수 없다. 이치 떼버리고 기만 얘기할 수 없다. 이거죠. 서로 섞일 수 없다. 분명히 있다. 분명히 독립되어 있는데 그 놈이 있는 방식이 어떻게 있느냐. 어떻게 있느냐. 거기 가서 우리가 여기 분필을 잡고 여기 무슨 뭐 지우개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기운과 기운 사이에 기운이 짓는 힘이 떡을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기운이 없으면 이치도 없어요. 그러나 기운이 있는 자리에는 항상 이치가 떠오른다 이런 얘기. 그래서 요거는 이치와 기운은 같게 해놓고 기운은 없고 이치는 없고 기운만 있다 하기에도 적절치 않고 또 이게 둘이 확실히 있다. 이렇게 하기에도 적절치 않다. 이게 주자의 고민이에요. 없는 것을 실재하지 않는 것을 그것이 떠올리는 기운에 의해서 떠올리는 그런 어떤 관계력을 가져다가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자의 입장이 이건데 이왕 선생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사단칠정론이 처음 제출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단칠정론은 이 얘기를 할수 있는 어떤 조건을 누가 처음 만들어주느냐 하면은 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줘요. 추만 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정지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왕 선생이 서울 사실 때, 서울 계실 때, 천명도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고, 천명도. 하늘의 명령, 하늘의 뭐, 운명, 숙명, 뭐 그런 거겠죠.
천명에 대해서 이제 얘기한 것들을 모아서 이제 그림으로다가 모아놓은 게 천명도인데, 여기에 설명을 붙였어요. 설명을 붙였는데, 어떻게 설명을 붙였느냐 하면은, 사단? 8월이하고, 칠정은 화로기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요. 보이긴 하죠? 예. 사단은 이에서 나타나고, 이에서 나타나고, 칠정은 기에서 나타난다 이랬네. 이치에서 사단이 나타난다? 기운에서 칠정이 나타난다? 하면은, 그 뭐예요? 어디, 어디에서? 목동에서? 또는, 뭐예요? 또 다른 동네 이름이 뭐 있습니까? 네? 무슨 동네 사세요? 개봉동에서? 그죠? 어디, 어디에서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거기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이치에서? 또 이치를 찾아 들어가서 이치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 어떤 영역을 가지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그게 들어가 보니까 없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 조금 더덜 나누어 놓는 방식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걸 되게 이황 선생이 바꿉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출발점. 뭐로 바꾸느냐? 한 글자를 바꿔. 사단은 발어리에서 요걸 이지발이요. 이건 이제 뭐를 바꿨는지 알겠죠? 그죠? 실정은 기지발이다. 이러죠. 특히 선생이 이렇게 바꾸는 것은 이 주자의 기본 입장을 흐트러 놓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불상이 불상잡이다. 나누어 놓을 수 없다 이거예요. 이건 나누어 놨다. 너무 분명하게 나누어 놨으니까 좀그 나누어짐의 요소가 덜한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치의 드러남이고 기운의 드러남이다. 사단은 이치의 드러남.